12월 13일은 일본에서 7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시카와현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도카레일도에서 여전히 분발 지진이 5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진의 발생 횟수가 13일에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지진 발생의 갑작스러운 멈춤 현상은 안 좋은 시그널로 봐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13일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도 지역은 9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3개월간 총 35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3개월간 도카라열도에서는 257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어제 지진이 발생한 구마모토 지역은 3개월간 7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 2021년 4월 도카라열도에서 분발 지진이 발생한 후에 5월에 미야기현에서 진도 5강의 강진 그리고 구마모토에서 진도 4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올 12월에도 4일부터 14일까지 도카라열도에서 분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북 지역 미야기현과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강진에 주의해야 할 지역은 규슈 구마모토와 미야기현, 그리고 동북 지역 아오모리현과 홋카이도의 경계 지역, 관서 지역 교토와 오사카의 경계 부근, 최근 와카야마현과 기이수도에서 진도 5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